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 퀴어 문화축제가 오는 2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축제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취소를 요구하고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퀴어 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이후 대구와 부산, 전주 등에서도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는 21일 5.18 민주광장에서 첫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광주 무지개로 발광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최 측은 광주가 인권도시인 만큼 성소수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평화로운 퀴어 축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더 나은 광주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광주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축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행사 당일에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축제를 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다면 오히려 민주화 인권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를 민주의 성지인 5.18 광장에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퀴어 문화축제를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허락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와 인천에선 퀴어 축제를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 광주 첫 퀴어 축제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사 당일 행사장 주변에 20여 개 중대 1,5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